예술가라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두운 흙에다가 벡터 화장을 시킴으로써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 형상화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자연물, 물, 바람, 산, 하늘 그런 이미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자기라는 것은 불에 구웠을 때 단시간 내에 흙을 돌처럼 만드는 것이 도자기인데, 그런 불의 에너지와 기운을 통해서 단단한 흙으로 도자기를 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기물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작업이 저의 분청산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